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6페이지죠. 이제 드디어 이제 의사표시로 왔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 우리가 법률행위 부분은 제가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기본 개념을 잡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56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 의의가 나와요. 이제 아시죠? 의사표시가 뭔가요?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죠. 2번에서 의사표시 구성 요소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의사표시란, 뭐, 심리과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요 의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효과 의사, 원하는 바, 이런 말로 쓰고요. 표시를 우리가 뭐라는 거죠? 표시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막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의사표시 본질에 가지고 입법주의에서 의사주의, 표시주의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절충주의 나오고 5번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의사표시는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이 문제예요. 만약에 이 의사, 효과 의사를 가지고 그 효과를 결정한다면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면 이걸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 떠오르시나요? 자,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니까 결국 표시주의가 무엇과 통하게 되냐면 규범적 해석과 통하게 되고요. 요 의사주의가 무엇과 통하게 되냐면 자연적 해석과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예외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결국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는 예외인 거죠. 그래서 교재 58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5번을 볼게요. 우리 민법의 태도 읽어봅니다. 우리 민법은 표의자 보호와 상대방의 신뢰 보호 및 거래의 안전도 함께 고려되는 재산법상 행위에 관하여는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의 태도를 취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고, 원칙이 표시주의고, 예외가 자연적 해석이고, 예외가 의사주의니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 표시주의와 의사주의가 모두 다 있으니까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상 행위가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겠죠? 그 다음 박스에 가지고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포함적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우리는 수험적으로 포함적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의사표시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묵시적 의사표시 읽어볼게요. 거동에 의하거나 움직이는 거죠? 주의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 살래? 내가 살게. 이건 뭐죠? 명시적 의사표시.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죠. 또 아니면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말은 뜻은 뭐죠? 사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포함적 의사표시는 같은 내용을 이해하셔도 돼요. 자, 사기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그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 속에는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포함적 의사표시란 말을 쓰지만 우리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포함하면 돼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사겠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가 더 명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거동, 행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묵시적으로 못하는 의사표시는 단 1도 없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수 없다. 그럼 무조건 다 X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넘겨보시면 의사표시의 부를 제외하고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옵니다. 자, 우리는 개념과 효과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건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경우, 뻔히 알면서죠. 보통 이런 것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이가 아니라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거짓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거짓말에 관한 효과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그죠? 표시된 대로 1억을 주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말한데도 1억을 줘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의사대로 줄 필요 없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와 요것이 내용이 같음을 알수 있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법률의 해석에 관한 그 해석 이론에 따라 소리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교재 60페이지 상단에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굴욕이다. 진이 아님을 알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란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1억 원을 뭐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게 개념인 거죠. 개념 효과. 끝이에요. 자, 기초강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63페이지의 통종호의 표시입니다. 허위 표시죠. 자, 개념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한다는 점까지는 진이한 의사표시와 똑같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허위 표시인 거죠. 다만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과 통종,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 허위 표시, 통종 허위 표시입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효과도 알수 있는데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하는 것이니까 상대방 항상 뭐예요? 알고 있을 거고요. 항상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통종 어휘 표시는 항상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추가되는 것은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통정 허위 표시란 뭐냐? 의사 표시가 불일치했음을 알면서 거기다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이 통정 허위 표시고요. 항상 자연적 해석이니까 항상 뭐죠? 무효가 되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교재 읽어볼게요. 자, 63페이지에 108조입니다. 1항,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란다. 이해되시죠?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죠. 법조문은 간단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고 심화 과정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좀 괴롭히긴 한데 일단 개념과 효과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69페이지 이제 차고입니다. 자, 69페이지죠.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이 요것이 뭐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잘못 말했어요. 자, 뻔히 알면서 말했다면은 거짓말인 거고요.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했다면 통종어 입혀서 짜고 하는 거짓말인 거고 몰랐어요. 실수한 거죠. 이건 뭐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죠. 물론 이것도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가 있고요. 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자, 일단 취소부터 설명드리면, 자, 무효라는 것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입니다. 취소는 뭐냐면 일단은 유효해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유효한데 요건을 갖춰서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될 게 뭐예요? 일단은 유효한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하기 위해서는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요. 또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뭐가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할 거고 일단 기출 여기까지예요. 자, 차고가 뭔가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게 하는 것이 차고다. 효과는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그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데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끝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69페이지 관련 조문에서 109조입니다. 109조 1항이죠.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죠. 그러면 합치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2항, 전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기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페이지 79페이지가 하고 80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것도 일단 개념만 잡고 넘어갈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사기가 뭐냐면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따는 유효해요. 다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요 취소를 가지고 모르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럼 사기가 뭐냐? 자, 기망을 했습니다. 속인 거죠. 속였더니 넘어가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착오에 뭐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속임수가 하나 더 붙은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진품인 고려총자를 가짜인 줄 알고 5만 원에 살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품인 줄 알았는 아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품이고 몰랐으니까 이건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 것이 상대방의 기망 속임수였다면 상대방이 진품인데도 불구하고 가짜다, 모조품이라고 속여서 넘어가서 진품인데 가짜라고 인식하게 됐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착오와 차이점은 기망이 있다는 거고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또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다만 사기는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인 거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과 별도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기란 기망, 속임수로 인해서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뭔가요? 강박. 이걸 해야 악을 고지한다. 이런 말을 써요. 협박이란 말입니다.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물론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고요. 물론 불법행위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강박이 뭐죠?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자, 85페이지입니다. 이제 뭐가 왔습니까? 4번 의사표효력 발생해가지고 1. 표백주의 85페이지예요. 넘겨보시면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주주의 요네 가지가 있고요. 요 기초 강의 때는 개념이니까 요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죠?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이제 잡을 겁니다. 앞으로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려면 일정한 단계가 있겠죠. 첫 번째,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겠죠. 아, 내가 이 땅을 을에게 1억 원에 팔아야지. 결심하는 단계? 뭐 이렇게 생각하시대. 이 완성된 의사를 을에게 붙인 단계, 발송하는 단계가 있겠죠.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 땅을 1억 원에 살래라고 발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에게 도착이 됐네요. 또 편지가 도착이 됐고 을이 그것을 뜯어서 아, 이놈이 나한테 땅을 1억 원에 팔려고 하는구나.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됐어요.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되게 되는데,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이 의사표 효과가 생기는 거다.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아니다. 의사가 완성이 됐더라도 아직 효과가 없는 거고, 을에게 붙여야지만, 발송해야지만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걸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해요. 아니다. 보내는 것만을 부촉하고 을에게 도착을 해야 비로소 의사표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아니다. 도착 가지고도 안 된다. 도달만으로 안 되고 을이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비로소 의사표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걸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합니다. 일단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넷 중에 한 가지는 없어요. 요지주의는 없다. 왜냐하면 요지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을이 편지를 뜯고 뜯었는데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땡이잖아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해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몰라, 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래 버리면 표의자는 입증할 방법도 없고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는 없어요. 그래서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백주의를 취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의사표시를 뭐할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보낼 데가 없잖아요. 따라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의사가 완성이 되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기고요.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가 예외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겨요. 요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대방이 알 것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달이 뭐냐? 적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도달이란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해서 상대방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알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거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왜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예외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면 보내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거라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돼요. 굳이 표의자 입장에서는 등기 속달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굳이 만약에 을을 연맥이려면 뭐 알래스카로 유럽으로 뭐 아이슬란드로 막 이렇게 돌리면 을이 아직 받지도 않았더라도 이미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이유는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면, 발신만 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이 발신주의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발신주의는 언제 하냐면 상대방이 갑이 나에게 뭔가 의사표시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예측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요. 그게 뭐냐면 답장이에요. 발신주의는 대부분이 답장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뭘 했냐면은,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 최고를 했어요. 최고를 했더니 그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 을이 먼저 자신이 뭘 했기 때문에요? 최고를 했기 때문에 갑이 나에게 뭔가를 의사표시를 할 거라는 것을 이미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을이 갑에게 먼저 청약을 했습니다. 그 청약에 대해서 갑이 먼저 승낙을 했어요. 승낙도 뭐예요? 답장인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나에게 뭔가를 할 거라는 걸 이미 먼저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최고의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뭐가 발신주의라고? 답장이 발신주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께 제가 사원이 뭐였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고요. 사단법인의 구성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주니까 사원 중에 가장 흔한 예가 뭐예요? 주주총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주주가 지금 5천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주주총회를, 사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5천 명 모두가 참석을 해야지만 총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5천 명 전부에게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소집 통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5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소집 통지를 안 했다면 그 사원총회 총회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서 한 명이라도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사원총회가 무효라면 논리적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사원 모두에게 소집 통지한다는 말은 사원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발신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인 거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의사표 효력 발생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거란 말이죠. 자, 우리 민법은 뭐가 없습니까? 요주주의가 없다. 왜냐하면 표효자가 너무 불리하니까. 의사가 완성이 되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표백주의를 취하고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된 것이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장이 발신주의다.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도 발신주의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뭐 도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기본 강의나 심화 이론 강의에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대리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